집 앞으로 바로 오나? 그런 것 같은데? 우버로 택시를 부르는 중이에요. 아울렛 갈 건데 지금 터키 환율이 엄청 좋으니까 쇼핑 물가가 어떤지 오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도착. 메라바. 메라바. 택시를 탔어요. 우리 여기서 처음 택시 탄다, 그치? 너무 예쁘다. 세큘레 대리님. 혼자만 내리시는 거예요? 도착했습니다. 이곳이에요. 희한하게 생겼네, 건물이. 또 건문한다. 근데 좀 되게 쾌적하다, 그지? 그러네. 널찍널찍하고 좋네. 제가 들은 바로는 여기 풀로가 그렇게 싸대요. 기대된다. 브랜드가 나와 있어. 폴로 여기 있다, 2층. 폴로는 2층. 케빈 클라인 소금 매장에 물가를 탐색하러 왔습니다. 네. 아울렛 물가의 바로미터죠. 271. 18,000원 정도. 진짜 싼데? 진짜 싼 거야? 진짜 싼 거지. 남자 팬티는 어때? 이게 지금 두 벌 들어있는 거거든요? 네. 12,000원 정도 하는 거예요. 싸죠? 대박이다. 진짜 싸. 여러분 너무 싸요. 여기 지금 내가 봤는데 이런 거 있잖아, 홈웨어로 입는 거, 이런 것도 한 15,000원 돈이면 사요. 아니 오빠는 속옷을 살 필요가 좀 있긴 있어. 600짜리 하나만 사겠습니다. 12,000원인데? 예예. 사이즈는? 사이즈 M사이즈. M사이즈? 무슨 소리야 오빠. 3X 라지지. 잠옷이랑 오빠 팬티만 샀어요. 땡큐. 첫 번째 쇼핑은 너무 쉽사리 한 거 아닌가 이거? 그러게. 이래선 안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자. 바로 폴로로 직진한다. 참 쇼핑몰은 어딜 가나 비슷해. 저 인디림이 세일이야. 맞아요. 폴로 매장 크다. 크네. 우리가 입장했다. 쾌적하군. 요런 니트 가격을 봐야 돼. 폴로는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요거니까 525리라. 33,000원 정도 하네. 진짜로? 3만 원이면 진짜 싼 건데. 싸네. 요런 티셔츠 가격은 325리라. 패딩 가격 한번 볼까? 패딩? 롱패딩. 롱패딩 2100리라. 이런 게 15만 원. 어떤 거? 이런 거. 와. 진짜 싸네. 나 이거 지금 입고 있는 거 이거 폴로거든요? 이거 제가 시흥 아울렛인가? 거기서 25만원 정도 주고 샀어요. 근데 엄청 이게 득템했다 생각했거든. 득템이었거든 그때 당시에. 반값이었어, 반값. 근데 이런 패딩들이 15만원이래요 지금. 미쳤네. 이런 거 이쁘다. 브이넥 니트 이런 거는 525리라. 와우. 맨투맨 570리라. 이런 맨투맨도 예쁘네. 이거 예쁜데? 이거 일단 찜콩 후드집어 525. 와, 560. 아니 웬만한 상의는 다 500리라 때는 살 수 있네요. 요런 패딩 핏이 이쁜데 1525리라. 제가 또 스트라이프 좋아하거든요. 보자 420리라? 와 너무 괜찮은데? 아니 이게 3만원 밖에 안 해. 여러분 뒤돌아봐요. 핏이 딱 좋긴 하네. 오빠가 늘 입는 핏이랑 똑같은데? 남자들 이런 셔츠가 740리라. 모자 코너. 근데 모자가 예쁜 게 없다. 여기 원래 색깔이 되게 다양하지 않나? 하나밖에 없네 색깔이. 215. 싸다. 라지거든? 저 넉넉하게 입어도 이뻐. 그래? 이런 느낌. 나는 역시 이 니트들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거 되게 기요미스다. 그죠? 어깨에 뽕꽃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마음에 드는데 사이즈가 없나 봐요. 세상에 목이 안 들어가게 있어? 얼굴이 안 껴져요. 귀여운데 이거. 한번 입어봐 일단 뭐. 입어봐? 어떻습니까? 근데 약간 구명조끼 같다? 요즘에 이거 되겠는데? 괜찮은데? 남들은 다 꽈배기 니트 같은 거 왜 안 사냐고 하겠지만 난 이게 귀엽다. 근데 괜찮긴 하다.
폴로를 털진 못했다. 털진 못했고, 왜냐 나는 까베기 니트를 별로 안 좋아해. 근데 까베기 니트 좋아하시면은 까베기 니트 3만원이야, 3만원. 스트라이프 셔츠도 더 싸. 2만 얼마? 3만원? 아마 우리가 여기 있다가 다른 유럽 지역이나 뭐 다른 나라로 가잖아요? 네. 그거 좀 생각날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어. 그때 그거 다 사올 걸, 막 그러니까. 이러면서. 깔별로 아. 사올 걸. 득템하고 싶다면 캐리어를 비워서 오리라. 오시라. 오, 파파이스다. 아, 옛날에 되게 좋아했는데. 진짜 비싼. 아, 여기 맛있대. 대박이야. 아. 다 맛있다는데. 그럼 이거하고 이거 먹어볼래? 이 구워진 빵을 바로 오븐에서 꺼내가지고 바로 만들어주네요. 약간 그 서브웨이하고 좀 비슷하다. 아, 그러네. 서브웨이 느낌. 어, 저 감자 아니야? 감자다, 감자. 어머나. 어, 빵인 줄 알았는데 감자네. 어머, 감자였어. 이 감자가 어떻게 저렇게 생겼냐? 신기하네. 그냥 세 가지 골라줘. 뭔지를 모르겠어, 얘네가. 그냥 감으로 고르는 거지. 아, 그래? 아, 마지막에 케찹이랑 마요네즈 뿌리면은 안 맛있을 수가 없지. 그럼. 희한한 메뉴 시켜가지고 땀났잖아. 아, 진땀 뺐네 아주 그냥. 와. 자꾸 뭐 물어봤어가지고. 나 서브웨이도 안 가잖아. 저희는 한국에서 이렇게 막 뭐 물어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오빠 약간 콩 잘못 고른 기분이야 내가 봤을 때. 맞아, 메뉴를 아예 잘못 고른 것 같아. 지금 여기서 이거 먹는 사람 저희밖에 없어요. 내가 봤을 때 이거는 간식이다. 간식이야? 내가 이때까지 브이로그 찍으면서 먹었던 음식 중에 제일 내 입맛에 안 맞는 거야. 아, 진짜? 우리는 그림을 보고 이게 햄버거 빵 그리고 이게 햄버거 속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감자야. 아까 봤죠? 감자 으깬 감자 샐러드 있잖아요. 그 감자 샐러드야 그냥. 아, 근데 이거 감자 먹어봤어? 응, 먹고 있어요. 이 감자가 엄청 부드럽고 향이 너무 좋아. 나 맘에 든다 이거. 맛있어. 밥 먹고 전자제품 파는 데 왔는데 플레이스테이션 5가 한국에는 없어서 난리라면서요. 여긴 이렇게 많은데? 빈박스다. 에이라이. 재밌는 게임 있어? 타이틀 가격은 비슷하네. 비슷해? 우리나라 비슷해. 전자제품, 공산품 이런 거는 거의 비슷하거나 더 비싸기도 한다 그랬어. 나이키는 한국보다도 비싸다는 얘기가 있던데 한번 봐야겠다. 이런 걸 봐볼까? 1199리라? 1200리라네. 이거 아울렛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추리닝 바지 얼마인지 보겠다. 629리라. 폴로 셔츠보다 비싼데? 1659리라. 거의 1700리라네? 결론은 여기는 나이키보다 폴로가 싸다. 아, 멋있다. 오늘 득템하시니까 어때요? 팬티 두 장 버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쵸? 예. 아, 날씨 좋다. 아시아 지구에 왔으니까 여기서 가장 핫하다는 카디큐이를 가보려고요. 걸어서 한 3, 40분 걸릴 것 같아요. 폴로 좋아하는 사람은 저기서 엄청 득템 많이 할 것 같더라고. 캐리어 완전 싹 비워갖고 오세요. 이스탄불 올 때. 난리 날 겁니다. 난리 나겠더라. 진짜 싸더라. 지하철 탈 거야? 고민되나 봐. 여기, 아, 부동산이네 여기. 아, 부동산이야? 쭉쭉? 쭉쭉? 쭉쭉. 뉴스에 막 터키 부동산 쭉쭉 막 이렇게 나온다며. 와, 카페 안에 고양이가 이렇게. 와, 당당하다잉. 와, 애플 매장 완전 멋있다. 사람 많다. 압도적이네. 들어가볼까? 들어가서 뭐해? 그냥 궁금해. 똑같지 뭐. 애플 매장. 아, 똑같네 가격이. 5만이다. 역시 애플 장사 잘하고 있어. 아, 맥북 가격은 보니까 우리나라가 한 10만원 더 싸. 여긴 뭐가 있는데 이 위는 뭐가 없어. 아, 그런가? 여기 건너가보자. 해외 느낌이 딱 난다 여기. 최고의 산책 코스네. 어? 양양이 멋있다 너. 나한테 왔어. 귀여워. 오징어 게임 하니?
바닷가를 이렇게 막 걷다 보니까 이런 데가 나왔어요. 음식 종류도 팔고 이러는 것 같아. 들어가 보자. 아, 인기가 많은 데인가 봐. 치즈케이크는 1,000원이야, 1,000원. 1,000원? 어. 오마이갓. 주문을 하고 있어요. 밖에서 받아보고 먹으려고 밖에 나왔는데 강아지들이 자고 있어요. 쟤 일어났어. 일어났어. 기지개 낀다. 발레린 하세요? 또 자는 거야? 우린 또 현지인처럼 지하철을 탔다. 잘 가고 있는 거지? 네. 의심이 많아요, 의심이. 여기는 위스키다르. 비가 왔나 봐요, 여기는. 땅이 젖었네. 낭만적이야. 아, 진짜 이쁘다. 와, 저기도 너무 이쁘다. 다 이쁘대. 다 이쁘니까. 와. 아, 좀 맛있는 거 먹고 싶다. 맛있는 거? 어. 가자. 먹으러. 아, 구명조끼 같아? 페리 타러 갑니다. 페리. 여기서 기다리는 건가 봐, 사람들. 고양이는 이제 없는 데가 없네. 와. 왕페리 탄다. 저기 진짜 빨개. 와. 뭐야 저거? 스낵바야? 매점이다, 매점. 와, 대박. Thank you. 저기서 맛있어. 오늘 저기 가서 밥 먹어보자, 오빠. 저 밑에 다리 밑에 있는 생선 요리 하는 데 있지? 오, 홍합밥이다. 홍합밥이다.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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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홍합밥. One era, small, just medium to era. 3짜리 하나씩 먹어볼래? 3짜리 하나씩 먹을까? 홍합밥을 발견했다. 이렇게 생겼어요. 신기하다. 엄청 새콤해. 새콤해? 응. 맞네. 세사클라. 사야노라. 일본 사람 아닌데. 우리 뭐 사요나라 했어. 홍합의 맛이 안 나, 근데. 이거 홍합이라 말 안 하면 홍합인지 몰라. 나도. 새콤한 레몬 맛이 싹 나면서, 근데 맛있다. 여기서 오늘 분위기 잡아보자. 괜찮지? 이런 해산물 요리 먹을 거예요. 맛있겠네. 여기서 먹자. 여기서? 어? 와, 가격이 센데. 아유, 이 사람아. 바닷가 앞인데, 그럼. 이렇게 배도 지나가고 좋은데 뭘 자꾸 저렇게 비싸다고 뭐라 꽁시렁대. 그냥 먹는 거지 뭘. 처음 보는 가격이 좀 놀랬어요. 조금 비싸긴 하지. 여기 이렇게 히터 틀어져가지고 따뜻하다. 불만에 가득 차 있어요 지금. 여러분, 메뉴 하나가 나왔어요. 근데 진짜 뻥안 치고 손바닥보다 작아요, 그릇이. 와, 놀랍네. 이거 간식 아니야? 어메이징하다. 경험이지 뭐. 와우, 오징어 더 크다. 오징어가 오히려 더 크네. 빵 많이 먹어야겠다. 집에 가야지. 아, 굿타이밍. 오빠 말을 들었어야 됐다. 왜요? 아까 그 음식점. 그래. 아, 승질나네 갑자기. 아니, 접시가 요만한 게 말이 되냐고. 아, 비싼 건 비싼데 난 그게 적을 줄 몰랐지, 양이. 성격 배리겠다. 너무 심하네. 가서 라면 먹자. 우리 이제 현지인 다 됐어. 아무튼 집에 가서 저희는 400원짜리 컵라면을 먹도록 하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규레규레. 규레.
you were born, your mama said, the Lord bless you.